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는 지역 농협의 한 지점에서 일어난 대출 사기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건 외에 브로커와 임직원이 결탁한 부정 대출 사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대출로 지어진 전주의 한 호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부정 사례가 없었을 거란 지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이 숨어 있었던 건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 시내에 들어선 한 호텔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재작년부터 경매와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운영업체로부터 호텔을 인수하고 봤더니 빚더미를 떠안은 거였고 본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거는 다 인수를 했겠죠. 근데 그 우발치무 같은 거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120억 정도는 최소한 되는 증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인수자가 나타나나요? 지금 그게 금방에 물 안 나타나죠. 애초 호텔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이 호텔 건물을 짓는 데 농협 대출이 여러 차례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엔 브로커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호텔 부지를 44억 원에 사들인 사람은 40살 이모 씨. 그런데 1년도 안 돼 이 땅을 담보로 다섯 군데 농협에서 70여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매입가의 80%인 35억 원. 한도를 두 배나 뛰어넘는 대출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금액을 부풀린 가짜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농협이 대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부 임직원들과 대출 브로커도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기 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모조농협 A 지점장을 포함해 4명. 넉 달 전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70억 대출을 실행하는 데 참고한 감정평가액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 등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할 때마다 농협에선 감정평가 법인들한테 가치평가를 맡겼는데 평가사들이 가치를 대거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텔 부지에 매겨진 90억대 감정평가액은 70억대 사기 대출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중앙에서 지정해서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물건 확인하고 그 좀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그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을 과다 책정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 평가법인은 여러 필지로 쪼개진 땅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당시 건축물도 올라가는 등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